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전유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입니다. 이제 2019년도 얼마 안 남았죠? 네. 저희 홈앤쇼핑은 한참 2019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역시네요. 역시 그쵸?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제 3년 연속을 넘어서서 4년 연속 보정 브랜드 압도적인 1등 왁스입니다. 그 왁스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건 뱃속티예요. 뱃속티가 거의 80, 90%입니다. 그 뱃속티 최신상 겨울에만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히트 브라탑 뱃속티, 따뜻한 뱃속티를 이 조건으로선 더 이상 만나보지 못하는 마지막 생방송 조건으로 함께 하시는데 눈여겨봐 주십시오. 우선 기본 4벌입니다. 히트 브라탑 뱃속티 기본 4벌에다가 전 구매 고객님께 브라탑 달린 뱃속티를 무조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5종이 되는 거고요. 요건 또 무조건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 방송 당장 그리고 아예 영원히 이 상품 이 패키지에선 이 브라탑 뱃속티를 무조건 드린다는 거 불가능. 못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런 생방송 여기에다가 이거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주얼 버킨백까지 이제 상품평만 쓰시면 무조건 챙겨드릴 텐데 일단은 브라탑 뱃속티로 5벌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브라탑으로만 가져가시는 것도 이 패키지에서는 이제 마지막 생방송 조건으로 가지고 왔고요. 컬러는 랜덤으로 가지만 어찌됐건 브라탑이 달려있는 브래지어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브라탑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들고 있는 너무 예쁜데요? 주얼 버킨백은 사실은 저희가 이런 가방을 드린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한 번도 최초로 없어요. 드리는 건데 얼마나 편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벌렸다가 그냥 이렇게 바로 돼요. 이렇게 벌렸다가 고객님 딱 이렇게 여밀 수 있는 컬러가 한 5가지 컬러가 되는데 심지어 이런 메탈 느낌으로 체인까지 다 있어서 어깨에 매셔도 되고 뭐 크로스로 하셔도 되고 토트로 이렇게 드셔도 되는 스타일로 네. 해서 컬러는 5가지 컬러 가운데 상품평만 네. 쓰시면 100% 다 챙겨드릴 겁니다. 너무 이쁘네요. 상품평 꼭 써주시고요. 오늘 브라탑 뱃속띠 하나 더 만나보실 수 있는 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생방송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선 소재가 예술입니다. 이건 가장 최신상이잖아요. 겨울, 이번 겨울을 위해서 기획한 따뜻한 히트 뱃속티인데 우선 에어로 히트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히트 소재, 뭐 에어로 웜이든 다른 기능성 소재에 비해서 에어로 히트는 훨씬 고가의 소재고 말 그대로 에어로 히트는 광흡수 보온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따뜻한 우리 그 따뜻한 기운을 딱 흡수를 해서 계속 유지시켜주고 온도를 더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 고가의 에어로 히트 소재와 크레오라까지 더 들어가서 신축성까지 담당을 합니다. 보건력도 뛰어나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가 있어요. 이 태그는 없습니다. 내용이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처음으로 뱃속티 지금 왁스 나오고 4년 연속 1등이란 말씀드렸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처리는 한 적이 없었어요. 고가의 의류에 명품 의류에 비싼 옷 원단에 들어가는 가공 처리. 원래 코튼이 주 베이스입니다. 코튼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그 코튼의 모소 가공이라고 하는 뭐 사람으로 예를 들면 제 얼굴에 레이저를 해서 싹 울퉁불퉁한 거나 잡티나 이렇게 막 튀어나온 거 이런 걸 싹 없애서 달걀 껍질처럼 만들었달까요? 네. 그럼 제 얼굴이 딴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면이라고 할지라도 모소 가공을 거치면 진짜 더 깨끗해지고 더 매끈해지고 더 부드러워져서 마치 실크를 넣은 것처럼 마치 실크처럼 그렇게 탈바꿈이 됩니다. 면이요. 그 가공 처리를 이번에 처음 해서 색깔이며 촉감 너무 좋고 착용감 되게 좋고 그래서 고객님의 칭찬이 끊이질 않는 최신 상품이에요. 그 최신 상품을 오늘 이런 조건 이제 다시는 못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1등 기념으로 보여드리는데 겉에서 봤을 땐 그런 고급 원단의 탑이죠. 일반 탑. 근데 안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왁스의 명성. 왜 4년 동안 압도적인 1등을 하는지 고객님이 왜 다시 찾아주시고 또 사랑을 해주시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뒤집은 거예요. 네. 겉은 말씀드렸죠? 코튼이 주소재인데 완전 모소 가공으로 탈바꿈한 실키 코튼. 그 안에 브라 기능이 우선 탑재가 됩니다. 예전 히트 나올 때는 없었죠. 브라 기능 없었죠. 그래도 너무 잘 나갔죠. 네. 근데 브라 기능이 나왔는데 이 브라 기능도 계속 좋아져서 진짜 뭐 어떤 브라 한 거보다 이 브라탑 뱃속티 입은 가슴이 더 예뻐요. 실제 리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지른 가슴 올려주는 리프팅 기능도 안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 베길 일 없고 흘러내릴 일 없겠죠? 겉에선 티가 하나도 안 나죠? 그리고 가슴 닿는 부분은 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면 100%를 해드리는데요. 가운데 네. 엑스홀더 저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왁스의 기술이에요. 이게 네. 뭐냐면 이 면 안에 지금 보시는 색깔을 다 맞춘 왁스에서 개발한 컵이 들어갑니다. 물론 넣다 뺐다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뺀 적이 없어요. 이 컵을 넣으면 이 엑스홀더에서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말카 어머 내 살 내 지방처럼 말캉말캉말캉한데 이게 풀컵으로 네. 딱 이렇게 보면 어떤 가슴이든 이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딱 물방울 쉐입, 이 가슴. 이 가슴 모양으로 다 커버해줘요. 그러니까 아예 풀 커버 스타일로 해서 커버가 다 되는데 심지어 사이즈별로 몰드도 다른 몰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그냥 가슴 가리개 정도만한 사이즈가 아니라 풀 컵에 볼륨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스몰 미중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15mm까지 들어가고 뭐 X라지, 2X라지까지 해서 사이즈 다섯 가지의 사이즈에 들어가 있는 몰드의 두께나 사이즈의 크기가 살짝살짝 달라요. 얼마나 섬세해요.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맞춤처럼 네. 브래지어 한 것보다 더 예쁜 가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컵, 뭐 A컵, B컵, C컵 상관없이 예쁜 네. 가슴으로 그렇게 내 체형에 맞게 그렇죠. 구구만 구구에 맞게 그렇게 컵이 들어가서 이상적인 그 몸매 라인에 가깝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탑 기능 너무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이렇게 뚫려 여기는 이렇게 분리되죠. 위쪽은 분리가 돼요. 이제 쑥 들어가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특허 기술도 들어가고 왁스 다른 데서 못 따라하는 특별한 능력. 정말 입자마자 배가 아주 그냥 배속 튀잖아요. 그냥 쑥 네. 들어가요. 네. 근데 생각보단 안 힘들어. 이만큼이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우선 여기가 이제 뒤집어 놓은 거니까 내 뱃살에 닿는 부분이잖아요. 네. 여기가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하면서 되게 따뜻해요. 저는 이게 진짜 거의 극세사 느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에다가 히트 소재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구조로 들어가냐. 이게 복부 부분만, 그죠? 배 부분만. 복부 부분만 3중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때는 2중. 히터, 이 히트 같은 경우에는 3중. 그래서 우선 배 닿는 부분 보세요. 배 닿는 부분부터 해서 보온성 소재 들어가고 이거 거꾸로 붙여놨는데요. 요게 이게 지금 자막을 실키. 잘못 붙여놨는데 네, 네. 이게 에어로 히트예요. 그렇죠. 에어로 히트의 부들부들한 실키 소재. 네. 그리고 나서 중간 이게 중요합니다. 파우네. 이 그렇죠? 중간에 내 눈에는 안 보이게 가운데 끼워져 있으니까 이게 정말 힘이 센 보정에서도 하드한 강한 보정에서 들어가 있는 이 크레오라 파워넷이 통판으로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모소 가공되어 있는 실키코튼. 이렇게 3중으로 보정과 보온을 한꺼번에 해주는데 내 뱃살 닿는 부분은 어찌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그럼요. 어찌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배가 안 나오신 분들도 이 히트 뱃속티는 너무 좋아하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배를 앞뒤로 다 보정은 해드리는데 네. 앞쪽은 3중, 뒤쪽 등쪽은 2중, W에서 배를 다 잡아드리고 입자마자 보온의 효과까지. 저 보세요. 따뜻한 저렇게. 보온의 효과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복을 안 입는다는 말씀도 맞아요. 많이 하세요. 동네의 대용으로 입으셔도 돼요. 진짜 이런 히트 소재는 워낙 에어로 히트는 비싼 소재여서 그런 뭐 동네이든 기능성 그런 보온 의류에서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게 등까지 들어갑니다. 등은 이중으로 시킬코튼과 에어로 히트 요 이중으로 해서 이만큼이 다 보정돼서 브라 우선 안 하셔도 되니까 매끈하죠?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니까 어때요? 잠이 솔솔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 아 진짜 컨디션이 그냥 되게 느낌이 좋은 것 같아. 몸이 노골노골하면서 이게 배 따뜻하고 등이 뜨뜻하니까 정말 전신이 훈훈해지는 맞아요, 느낌이랄까? 맞아요. 그리고 뱃속티 좋아하시는 이유가 오리지널 뱃속티는 이 7.5cm 센티미터의 입체 패턴이 더 돼. 이것 네. 때문에 웬만하면 막 잘 안 올라가서 운동하실 때도 입으신다는 좋아요. 분들 실제 진짜 많으세요. 근데 겉에서는 이렇게 모르는 티가 하나도 안 나죠. 정말 일반 티가 탑, 안 나는. 일반 탑 같은 느낌으로 해서 좀 네. 깨끗하게 그냥 뭐 안에 니트 안에 받쳐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입고 위에 코트나 재킷을 입으셔도 되고 가디건을 입으셔도 되는 네. 인앤 아웃으로 안쪽에서도 이용하시고 바깥으로도 그쵸. 이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제가 연말 연시니까 이제 정장 좀 차려입어봤는데 이게 되게 두꺼운 정장이에요. 이런 두꺼운 정장 잘못하면 뭐 정장뿐만 아니라 두꺼운 니트도 그렇고 더 뚱뚱해 보일 수 있잖아요. 어찌됐건 안에 탑은 받쳐 입어야 되는데 이 히트 뱃속티 받쳐 입으면 우선 요 정도만 입으셔도 따뜻할 뿐만 아니라 두꺼운 옷 입었을 때도 되게 날씬한 핏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보온성은 물론이고 브레이저는 안 했습니다. 왜 겨울에 브레이저를 하면 오히려 더 깝깝해 하시는 게 몰래 브레이저 안 하고 다니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막 모폴라나 막 두꺼운 옷 입었을 때 브레이저 끈이라도 내려가거나 브레이저 돌아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면 그거 끄집어 내리고 막 올리는 것도 힘들어요. 옷 두꺼운데 거기다 손 넣어서 막 그러기도 너무 요란하고 힘들고. 근데 얘는 그럴 일이 없는 거지. 얘만 받쳐 입으면 저처럼 자켓을 입든 모피 코트를 입든 그냥 니트를 입으시든 브레이저 필요 없이 없으니까. 하지만 가슴은 웬만한 브레이저 한 가슴보다 훨씬 예뻐요. 훨씬 예뻐. 그러니까 이게 이 컵 만드는 이 능력, 이 패턴도 계속 진화해요. 그러니까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게 계속 더 좋게, 더 좋게, 더 좋게, 더 좋게가 우리 왁스의 철학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재구매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재구매를 하셨는데 별론데? 이러면 재구매 다시는 안 하실 거니? 이거 더 좋은데? 그럼 또 사실 거 아니에요. 똑같은 뱃속티, 비슷한 뱃속티도 계속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가슴 모양도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하지만 브레이저 안 했으니까 깨끗하죠. 뱃살 이렇게만 보면 제가 원래 그냥 뱃살 별 많진 않은 정도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비포를 보면 금방 아시죠? 이미 뭐 저 제 연관 검색어에 뱃살이 떠요. 전주경 뱃살. 그 정도로 제 뱃살이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뱃속티 입었을 때는 제가 딴 사람이 됐냥 자신감 있게 겉옷도 입고 약속도 나가고 그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똑같은 저고 지금 저희가 아직 이제 시간이 애매해서 빈속이잖아요. 근데도 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제 배를 보시면 입에도 제 배, 저배도 제 배지만 입에는 배 없는 척. 날씬한 척하면서 입을 수 있는 거죠. 브레이저 끈 흘러내릴 일 없으니까 더 좋고 이렇게 입으시면 사이즈가 즉각적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부터 해서 가슴은 봉긋해지게 이렇게 가슴은 더 업된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안에 모든 비밀. 네. 이 안에 불확인, 이 배기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톡톡하고 도톰한 그런 탑을 입은 줄 아는데 이 안에서 또 제 배가 등까지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충분히 따뜻해요. 그래서 그냥 팔 위에 없어도. 이렇게 뭐 울코트나 네. 울재킷이나 뭐 무스탕이나 뭐 이런 모피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주문 150분 넘게 주문을 하고 계신데 이런 재킷뿐만이 아니라 니트. 니트가 문제죠. 좋은 니트를 입어도 그래도 나는 좀 까실까실한 게 싫어요 하시는 고객님들이 무조건 받쳐 입는 게 이런 탑인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아예 브레지어도 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냥 이거 하나만 딱 입으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이렇게 보인다 쳐도 탑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배가 좀 살짝 보인다 쳐도 등이 보인다 쳐도 얘는 그냥 옷이니까 의류니까 의류처럼 입으시면 되니까. 근데 안쪽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바깥쪽 원단이랑 안쪽 원단이랑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안쪽에서 제 배를 잡아주고 이거 겉 원단에서는 너무너무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티가 안 나게끔 등부터 시작해서 복부까지 전체적으로 다 통으로 이렇게 딱 니트 위에 감쪽같이 안쪽에 이렇게 받쳐 입으시면 끝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막 부드러운 촉감 때문에라도 굉장히 많이 입으시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네. 아니 진짜 제가 미디움을 입었어요. 보통 5반, 66 정도 입으시는 분들이 미디움 선택하시면 잘 맞는데 이분은 77을 입으셔서 라지를 입은 지난 시즌 히트 뱃속티 입고 계신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어찌 됐건 다른 느낌이죠. 브라 안 하니까 우선 등 매끈해서 날씬해 보이고 배는 당연히 쏙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아까 3중 구조 보여드렸잖아요. 배 쪽에 등은 2중 구조. 그러니까 저렇게 힘 있게 꽉 잡아주는데 생각보다 덜 답답해요. 물론 안 입은 거보다 아니면 아예 헐렁한 옷 입은 거보다야 긴장감이 있겠죠. 근데 전 이 긴장감을 즐겨요. 안 입으면 오히려 허전해요. 그게 뱃속티의 힘이에요. 근데 이 히트 뱃속티는 너무 따뜻하잖아요.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우리 여자들 배 차면은 진짜 안 좋은데 정말 따뜻하게 입어보실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날씬하게 입으실 수 있어서 대만족하십니다. 그리고 브라 기능이 이렇게 있죠. 브라 기능 달려있는 게 당연히 이제 여성의 경우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원가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브라의 히트 기능, 따뜻한 뱃속티로 해서 하나. 색깔도 다 예쁘죠? 이 브릭 컬러 되게 유행인데 제 손톱도 브릭, 제 정장도 브릭, 제 입술도 브릭인데 브릭 계열 있고. 그다음 멜란지 그레이. 이게 모소 가공에서 실키 코튼으로 나오면서 처음 보여드리는 고급스러운 색감입니다. 참고해주시고 블랙까지 네. 다 브라 기능이 있죠?
근데 오늘 선물이 가는데 선물 무조건 뱃속티를 하나 더 드릴 건데 네. 여기에도 브라 기능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브라탑이 없는 것도 있어요, 고객님. 저희가 브라탑이 아닌 것도 그것도 드린 팔죠. 적도 있어요. 팔죠. 어,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챙겨드리는 건 딱 오늘 이 시간까지는 여러분 브라탑 뱃속티로 이 패키지에서 다섯 벌까지 브라탑 뱃속티로 고객님 오늘까지 그쵸.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건 마지막 생각. 이 조건이 더 이상은 없어서. 이 조건 마지막. 네, 이 조건이 네. 더 이상 없어서.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 가방은 처음 왔어요. 직전에도 없었고 물론 없었어요. 오늘 최초로 보여드리는 진짜 이 주얼 버킨백인데 사실은 체인까지 다 있어서 크로스나 뭐 토트로 아무 때나 들고 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연말연시에 너무 예쁜데? 컬러 다섯 가지 있거든요. 반짝반짝. 네, 컬러 다섯 가지 있어서 이렇게 뱃속티 딱 입으시고요. 좀 멋스럽게 딱 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상품평만 쓰시면 100%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런 혜택 단 한 번도 드린 적 없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 비싼 브라탑 뱃속티까지 무조건 드리는데 이 혜택 오늘로 끝입니다. 없습니다. 이 조건 마지막 생방송 놓치지 마시고 지금 모바일 앱으로 오셔서 얼른 가져가세요. 수량 자체도 이거 겨울에만 나오는 이게 원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히트 소재가 더 들어가잖아요. 에어로 히트가. 그래서 진짜 뱃속티 매니아분들 겨울에도 따뜻하게 잘 입으시라고 소량만 기획 제작하거든요. 그 선계획한 수량이 정말 많이 나갔어요. 이제 몇 번 생방송 못합니다. 얼른 오시죠. 소리 음식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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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저렇다 가다 부탁 공부 많은 애들이 먼저 영화에선 사이에 소외도 자기 It's okay tonight be fine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뻔뻔하게 즐겨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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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baby 던져버려 shoot and tie dress code 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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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ne I am mix and match fetch my drum drum go go baby 뻔뻔하게 역시 뭐 속옷 가운데 고정 브랜드 압도적인 1등 그것도 올해만 네. 또는 작년부터만 이게 아니라 나오자마자부터 네. 4년 연속 1등한 왁스입니다. 그 왁스가 연말결산 특집 방송으로 진짜 어렵게 이 조건을 준비했어요. 그럼요. 처음이에요. 최초로 일단은 가지고 온 조건으로 지금 시작은 하는데 브라탑 뱃속티로만 다섯 벌을 드리는 이 찬스는 더 이상은 없는 마지막 생방송 조건으로 가지고 왔고요. 고객님. 거기에다가 오늘 상품표 이벤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보여드리는 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뱃속티입니다. 그러니까 보정만 단순히 되는 뱃속티가 아니라 보정과 보온까지 따뜻함까지 네. 같이 가져가는 거라서 동네의 대용으로도 입으시기 딱 좋아요. 진짜 뱃살 네. 한 개도 없는 분들도 이걸 네. 입어요. 네. 따뜻해서 좋고 네. 이게 어찌됐건 탑 역할을 하는데 그 탑이 어떤 원단은 막 금방 늘어지고 그렇죠. 후질근해지고 보풀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원단이 진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번 최신 상품 히트는 이 겉에 코튼 의 모소 가공이라고 하니까 비싼 옷에만 들어가요. 네. 일반적인 옷은 거의 못해요. 근데 그 모소 가공을 하면서 탈바꿈이 됩니다. 실키 코튼으로. 일반 코튼에서 훨씬 부드럽고 살짝 윤택하기까지 한 실키 코튼으로 바뀌면서 고급스러우니까 옷으로 받쳐 입었을 때 탑으로 받쳐 입었을 때 되게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뱃살 하나도 없는 저희 쇼호스트도 제 후배 이제 쇼호스트도 입고 다니고요. 거기에 불화하기 싫은 분. 브레이지어 하는 게 더 깝깝하고 싫으신 분들이 또 왁스 브라탑은 가슴 모양이 거의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쁘죠. 하는 일반 브라 컵 사이즈에 맞춘 브라 한 거보다 네. 훨씬 예쁘다고 해서 또 입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네. 250분이 지금 동시에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계신데 이제 거의 뭐 12월이 다 갔어요.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부터 모임도 많으실 거고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많으실 거고 약속도 많으실 텐데 일단 오랜만에 만나는데 뭐 좋은 코트, 좋은 니트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날씬한 상태에서 보정을 받은 상태에서 배도 좀 들어가고 가슴도 좀 볼록하고 옆구리나 등살이 좀 보정된 상태에서 니트를 하나 입어도 보정된 상태에서 뭐 코트를 하나 걸쳐도
훨씬 더 옷 태가 잘 나 보이니까 네. 지금 이 겨울 이 시즌에도 정말 잘 나가는 게 베스트고요. 그래서 패션의 완성은 몸매라고 하는 거죠. 작년 그 몸매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상품평만 네. 보셔도 작년 버전보다 더 톡톡하고 더 소매해지고 더 좋은 것 같고 따뜻한 봄요? 네. 등살 뱃살 라인을 꽉 잡아주는 겨울철 이너로는 최애템입니다. 옷 태가 살아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말 입고 안 입고 차이가 너무 커요. 겨울에 살찌잖아요. 이분 보세요. 이렇게 몸 좋으신 분이 입으신다니까요. 입어요. 이렇게 입어요. 날씬하신 분이 입으신다니까 엉덩이 좋아요. 보세요. 너무 쨍쨍하고 따뜻하고 몸에 감싸주는 예. 느낌 좋네. 그러니까 이분 핏을 보면 뱃살 별로 없는 분이에요. 운동화 신을 입어서도 날씬하지만 그죠. 이렇게 욕심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추위를 오히려? 많이 타고 레이스 속옷 싫어하신대요. 50대 여성분이신데 기대 이상 핏감 좋고 따뜻하고 가슴도 업 시켜주고 일석삼조 이상 올겨울 이걸로 행복하렵니다 라고 50대 네. 여성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찍어서 아니, 올려주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상품평에 빼지 않고 다 써주시잖아요. 진짜 그래요. 추위 많이 타서 입으신다는 분, 좋죠. 가슴 예뻐져서 입으신다는 분들, 물론 이렇게 뱃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출산 후에 고민이신 분들, 하염없이 내가 다이어트를 해도 얼굴살은 자꾸 비기 싫게 빠지고 뱃살은 그대로 남아있으신 분들, 뱃속 들어간 건 당연하죠. 그래서 왁스만 뱃속 티라는 정확한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맞아요. 특허 기술도 왁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요. 네. 자, 여러분 지금 모델분이 77 정도 입는 모델분, 라지 사이즈 입고 있습니다. 66 반에서 77 정도는 라지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X라지 사이즈, 심지어 여러분 히트에서도 이번 패키지에서 2X라지 최초로 이번 패키지에서 출시가 됐다는 거 참고하시고 예, 이 뱃살 다 담아드려요. 그냥 뭐 단순히 눌러드린다가 아니라 네. 탄탄하게 보일 수 있게